자, 충농증 수술은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도 충농증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충농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수술에 대해서 무서워하세요. 뭘 무서워하냐면 대단히 뭔가 크고 위험한 수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성을 설명해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충농증 수술이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지금 어쩌면 간단한 수술이라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충농증 얘기는 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 주변에 빈 방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여기가 코랑 통해져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랑 통해져 있기 때문에 코감기가 걸리면 이 옆에 동네로, 부비동으로 퍼질 수 있고, 그 퍼지는 것들이 고여서 나오는 누런 코를 발견하면 우리가 충농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은 항생제라는 약을 먹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되는 경우는 이 구멍, 즉 코와 부비동이 연결된 구멍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문이 꽝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염, 매연, 뭐 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멍이 좁아져 버리면 오도 가도 못한 고름이 있으면 그 고름이 각종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제가 전에 말했지만 그런 경우는 볼이 아퍼, 눈이 아퍼, 이빨이 아픈 통증부터 해서 자꾸 누런 코 나오죠. 그 코가 뒤로 넘어가서 가래를 만들죠. 냄새를 못 맡게 하죠. 코가 막히죠. 비염도 악화시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솔직히 얼굴에 고름이 있는데 편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죠.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치료 하게 되고요. 보통 약물치료의 기간은 짧게는 한 2, 3주. 길면 한달 정도 약을 씁니다. 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해결이 딱안 되거나 해결되는 자꾸 재발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포인트는 뭐예요? 수술이 어렵다, 위험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옛날부터 있는 이 구전대원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충농증 수술 어때요? 그러면은, 야, 그거 내가 30년 전에 한번 봐봤는데, 해봤는데, 야,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지금까지도 그런 게 전해와서 믿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충농증 수술은 내시경이 있기 전과 후 나눠져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었잖아요. 예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40년이면 한 19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충농증을 콧구멍으로 수술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수술해요? 이걸 수술해야 돼요? 누굴 수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 들고 수술했어요. 잇몸을 들고, 요 방이 상악동이죠? 여기를요, 뚫었어요. 뼈를 깨버렸어요. 그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방향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뼈를 깨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들고 잇몸 위를 뼈를 깨고 여기에 있는 고름을 빼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뼈가 아작났죠. 그럼 이게 어디 뼈예요? 얼굴 뼈. 그럼 뭐예요? 얼굴이 이게 약간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얼굴 비대칭이 와요. 뭐 양쪽 한다면 양쪽 쌍으로 대칭이 올수 있고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수술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만 무섭죠. 무섭고 뭐예요? 합병증이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럼 효과는 확실해? 아니에요. 반의 반쪽짜리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부비동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진짜 골치 아픈 건요. 다 골치 아픈데 위에 뒤에 게더 골치 아파요. 왜냐면 얘네들은요 머리랑 가까워요. 두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보다는 더 두통이 덜 오는데 수술은 요거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여기만 그러니까 이 위에 수술을 못했단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수술이 잘 돼봐야 반쪽짜리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수술하는 거 충농증은 뭐예요? 무섭고 위험하고 효과는 그닥 없고 얼굴은 함몰되고 이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충농증 수술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고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옛날의 방법이고 그걸 획기적으로 바꾼 게 내시경 수술이에요. 내시경 수술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길 깨고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콧구멍 속으로 해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면 내시경 다 보잖아요. 그 내시경을 봐요. 그러면서 옆에 레이저나 기구가 들어가서 뭐예요? 여기 구멍 딱 열어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수구 뚫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뚫어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같이 숙련된 경우는 한쪽당 15분, 합쳐서 30분. 정말 간단한 건 합쳐서 20분, 좀 너무 오래됐어. 물혹도 심해. 이런 경우에는 합쳐서 한 40분, 5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뚫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들어가서 구멍 뚫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옆에는 눈이 있고 항구에는 아주 위는 뇌도 있고 하는데 실은 요즘엔 그 근처에 가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수술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건 조금 저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시경 수술이 과거처럼 이렇게 깨고 들어가지 않는다. 코 속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수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또 하나, 충농증 수술은요, 또 하나 뭐냐면, 그 패킹하는 솜에 따라서 또 바뀌었어요. 또 하나 또 바뀐 게 뭐냐면, 내시경으로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솜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그럼 구멍을 뚫으면 생사를 어찌 보면 막혀있는 살을 뚫는 거는 피가 나요, 안 나요? 마요. 많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수술 끝나고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거기를 그냥, 일반 꺼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박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G.O.D의 그 김준영인가요? 박준영인가요? 왜 한국말 못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 그 뭐죠? 여기 오락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가 충농증 수술했는데 막 솜이 몇날 며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솜을 몇십 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코에다가 피가 나니까 수술했는데 그 다음 날 피나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한테 혼나니까 막 솜을 넣어놨어요. 그럼 내일 그 다음 날 뺍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폭염술 해본 남자분들은 알아요. 그 딱딱해진 꺼즈를 떼낼 때그 통증은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죽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피가 났는데, 꺼즈가 있는데, 꺼즈랑 피가 붙어서 딱딱해져 있는데, 그걸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다시 나죠. 엄청 피가 나요. 제가 전공의 때, 2000년도 초반, 2002년도, 3년도까지도 그랬고, 개업하고 나서 제가 2007년도에 개업하고도 나서도 꽤 그랬어요. 근데 한 2010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획기적인 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녹는 솜이 나옵니다. 뭐냐면, 코에다가 솜을 박는데, 얘가요, 일주일 지나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코에다가 솜을 넣고 다음날 안 빼요. 그 다음날도 안 빼요. 서서히 서서히 녹아서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어때요? 상처는 아물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한 방울 안 나고 손 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원장님, 솜이 코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쪽은 막아야 돼요. 비중격술 할때 여기, 요 콧구멍 아래쪽. 이거는 딱딱한 솜으로 막아요. 하루만 있다 다음날 빼요. 위쪽, 이 위쪽은요. 냄새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숨 쉬는 데가 아니거든요. 전혀 숨 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던 기억, 여기를 깨야 되는 그런 문제, 손뺄 때의 아픔, 피나는 게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인하대 병원에서 제가 전공의 할때 저희 병원에서 헤드 간호사 계신 분이 남편을 모시고 와서 저희 병원 수술했는데 깜짝 놀라세요. 그분도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손뺄때 간단하게 안 끝났다 이거예요. 엄청 몇십 분을 고생하고 피한 방울 쏟고 이랬는데 봤더니 뭐야 이거? 이렇게 금방 끝나? 너무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세상은 진짜 빨리 변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농증 수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도 안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데 겁낼 수술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정말 꼭 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충농증 수술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은 모든 수술이 간단하고 뭐 쉬우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저희가 수술해야 되는 건 맞고 대신에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말 수술의 방법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께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걱정하면서 이거 갖다가 멀리 할 수술은 아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